늦어서 죄송합니다. 이 수련이에요. 보고 싶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또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. 희태 씨. 저 유학 가요. 네? 어제 못한 얘기가 그거였어요. 한달 후에 가요. 희태 씨 만나러 맞선 나간 것도 다 비행기 표값 때문이었어요. 거기서 쭉 눌러 사는 것이 제 목표예요. 그 몇 가지만 해요, 우리. 명희 씨. 만나서 즐거웠어요. 진심으로. 그러니까 내가 이수련이랑 약혼했으면 좋겠다고요? 예. 내가 약혼해도 괜찮아요, 명희 씨는? 예. 알겠습니다. 그럼. 괜찮으세요? 아니요. 안 괜찮아요. 희태 씨 없는 5월은